근데 난 그룹 제의를 몇 번 받았어 사실. 진짜? 이건 정말 당연히 이름 얘기하지 않겠어. 지금 굉장히 유명한 보이 그룹의 리드 보컬로 제안을 받은 적이 진짜 최근이야. 진짜? 최근에? 근데 나 직접 이면 뭐 최근이지. 데뷔를 하고 난 다음이니까. 지금 유명한 그룹이에요? 엄청 유명한. 근데 그러니까 난데 없이 다시 재데뷔를 하자. 몰라,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 저 비긴어게인 나왔잖아요. 오빠 봤어요? 봤어.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하는 게 보이더라. 피곤하겠다. 재밌었어요. 하는 리얼 부호의 라이브. 여기는 부호의 집입니다. 여기 뭔지 한번 볼까요? 돌아다니면서 여기 자기 사랑이 확실하시네요, 오빠. 여기 본인의 굿즈를 놓으시고. 구버전, 신버전.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본인의 사진으로 팬들이 준 건가? 네, 싱글 자켓 사진. 그니까요, 플라워. 알죠.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네. 이렇게 멜로디언 같은 거. 너무 연출이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왜 갑자기 아코디언? 아, 자기애가 여기서도 또 드러나네요. 아, 이게 이제 샘플인데 곧 나올 네. 아. 피플 LP. 우와, 예쁘다. 예쁘지? 응. 오빠 집에 온 거는 필수 질문을 하기 위해서예요. 필수 질문 해봐. 네. 어느 회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회사 가면 좋을 것 같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너와 나의 작업을 되게 좋아하잖아. 우리가 만드는 작업물들에 되게 열광하잖아. 네.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데 항상 사실 힘들었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작업하는 것까지는 안 힘든데 그거를 완성해서 발매하기가 힘들었잖아. 맞아요. 근데 그 단계가 쉬워지니까 AOMG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나는 땡큐지. 오빠가 또 회사를 옮겼잖아요. AOMG로. 나는 좀 있으면 재계약이야. 진짜로? 어때요? 또 재계약할 마음이 있으신지? 이 회사가 네. 망하지 않으면 계속 있지 않을까? 오. 지금으로선. 만약에 내가 음악을 창작하는 거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회사인 것 같아. 또 창작욕 많잖아. 창작욕 많죠. 하이가 보낸 여기 그 뭐 음성 녹음만 몇 개가 있는 거 창작욕구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회사로 오면 좋지 않을까. 사실 나한테 물어보면 답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방에 들어가면 계약서 뽑아놨거든? 프린트 해놨어. 그거 쓰고 가면 이렇게 쓰고 그거 쓰고 딱 가면 될 거. 마무리하면 쓰는 모습까지 담을까? 그냥 담을까? 쓰는 모습. 그래서 손가락 깨물고 피 흘리고 지장 찍고 이러면 돼. 엔 바이. 우리 서로 대단한 걸로. 아, 네. 멋있는 사람들이. 저희는 온다.